올해도 수많은 스타들이 우리 곁을 찾은 가운데 2018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인물들을 심야식담에서 선정했습니다. 소리 정말 우리가 열광했던 이유는 감미롭다고 하는 목소리. 아,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스타는 뭐 올해의 대세남 중에 대세남이거든요. 지금 약간 헤어 쪽은 그쪽이거든요. 정혜인 씨입니다. 아, 정혜인 씨. 내 이름 김성식이에요. 지극히 현실적인 판타지 속 남자친구 정혜인 씨입니다. 머리도 좀 비슷하게 하고 왔어요. 네. 처음에 드라마 제목만 나왔을 때는 네. 뭐 농담 삼아서라도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는 않았어요. 어떤 부정적인? 밥은 제 돈으로 사 먹지. 누나한테 밥을. 그러니까 네. 좀 구조가 좀 특이해요 이 드라마가. 네. 처음에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 아니야? 멜로 아니야?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멜로 코드 안에다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싹 붙여놨어요.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그 와중에. 딱 등장하는 거예요, 정혜인 씨가. 등장 포인트가 좋네요. 네, 등장 포인트가 아주 좋아요. 그 다음에 당신은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네. 그게 외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. 당신이 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네. 이 여성 캐릭터가 진짜로 변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멜로로 아주 달달하게 시작을 하고 물론 끝도 멜로로 끝나지만 그런 사회적인 함의 같은 게 같이 들어가서 신드롬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. 사실 그 예전에도 연하는 캐릭터는 꽤 있었잖아요. 그 와중에 정혜인 씨가 유독 뜬 이유는 뭐죠? 옛날에는 얘가 나이는 어린데 이제 연애한다고 나하고 맞먹으려고 하네? 귀엽네? 약간 이런 요소. 너라고 부를 거야! 랄지 이렇게 내가 지켜줄게. 뭐 이렇게 이런 뭐 연하남 서사의 매력인 것처럼 보여줬다라면 이렇게 무해한, 그러니까 내 손목 함부로 채 가지 않고 이렇게 벽으로 함부로 밀치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비 맞으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 그러면 되게 무섭거든요. 잠깐만요. 비 맞으면서 기다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? 아니, 저는 천년 동안 눈을 맞았어요. 이상한 거예요. 저도 이야기